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소유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표정으로 알아보는 통증 정도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들 수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얘들이 정말 아파하는지 안 아파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호자님들도 아마 우리 집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애들이 아프다는 거를 느낄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통증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밥을 안 먹는다든지 하고 막 침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꼼짝을 안 한다든지 하는 아주 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얘들이 어디가 아프구나 불편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좀더 얘들의 고통을 도려줄 수가 있고 좀더 빠른 시기에 진료를 갖다 시작할 수 있어서 좀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아플 때 나타내는 표정이라든지 얼굴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관상을 본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뭐 검사를 하는 방법, 내진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조금 뭐 익숙한 장소, 내지는 외부에 자극이 없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내지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정면에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정면에서 두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애들이 그냥 갑자기 확 불러 찍는 게 아니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폰 카메라로 사진을 정면에서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얘들의 아픈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평가 방법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귀의 모양.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귀의 모양이라든지 귀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눈의 크기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예쁘게 뜨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감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고양이들 입술, 수염이 나 있는 위쪽 입술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염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수염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위로 올라가 있는지, 앞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의 이제 위치를 보게 됩니다. 머리가 어깨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점수를 매깁니다. 각 항목당 이제 점수를 갖다가 0점에서 2점 정도 매기게 됩니다. 최고의 점수는 이제 10점이 되겠죠. 10점 중에서 몇 점이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로 0점, 1점, 2점 정도가 있을 때는, 아, 얘가 뭐 그렇게 크게 어디 아픈 데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고, 이 점수가 3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동물병원 데려가셔서 얘가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귀의 위치입니다. 귀의 위치. 귀가 이제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형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귀가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게 되고 여기서 조금 아프다. 얼굴 쪽이라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하여튼 어딘가 아프다 통증을 느낄 때는 귀가 약간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쫑긋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눕게 되고 거기에서 더 심해져서 정말 많이 아플 때는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완전히 귀가 옆으로 눕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있을 때는 0점 이렇게 반 정도 누워 있고 약간 밖으로 나가 있을 때는 1점 정도 그냥 완전히 누우면서 완전히 밖으로 향할 때는 2점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눈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님들 뭐 고양이들 데리고 계실 때는 우리 애가 평소에 눈의 크기가 어떤지 눈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마 대충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시면 어떤 모양이란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눈을 동그랗게 이쁘게 뜨고 있을 때는 뭐아 얘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끼지만은 얘들이 아프게 되면은
점점점 눈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게 되죠. 그래서 약간 감고 있다 이러면 아 얘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 다음 얘가 이쪽 사진 오른쪽 사진 같이 완전히 아주 많이 아플 때는 눈을 거의 감은 상태로 앉아 있게 됩니다. 물론 잠이 와서 그럴 때도 있지만 고양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이렇게 물론 아주 릴렉스할 때도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렇게 눈을 완전히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모양을 보일 때는 아 얘가 어딘가가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2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 입술의 긴장도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할 때는 이쪽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위쪽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란 형태를 가지는데 이게 통증이 점점점 심해질수록 이쪽 위쪽 입술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쫙 긴장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달걀 모양 같이 평평하게 옆으로 벌어지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같이 동그랗게 이쁠 때는 0점이고 전에하고 다르게 이렇게 약간 입술이 옆으로 조금 벌어져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1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 이게 더 펑퍼짐하게 옆으로 많이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2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염의 방향이 됩니다. 수염의 방향이라든지 형태. 일반적으로 아주 릴렉스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에 사진처럼 이렇게 수염이 굽어서 밑을 향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수염이 옆으로 내지는 위로 아니면 앞쪽으로 얼굴에서 앞쪽으로 수염의 방향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아주 릴렉스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0점, 약간 긴장이 되게 되면은 수염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가면서 그 수염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간격이 좁아지면서 옆으로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럴 때는 1점 정도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은 수염이 약간 앞으로 얼굴 앞쪽으로 이런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머리의 위치입니다. 머리의 위치가 어깨하고의 이제 위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아픈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머리가 항상 어깨 위쪽으로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내려와 있을수록 통증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라든지 엎드려 있을 때 같은 경우에 머리가 어깨 라인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0점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깨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럴 때는 1점 정도의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머리가 어깨 라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턱이 가슴 쪽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2점의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이제 예를 봐가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통증이 전혀 없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귀도 앞쪽을 향하고 있고 눈도 이쁘게 싹 다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염들도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윗입술의 모양도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고양이의 윗입술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쁘게 동그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다 어깨 라인에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앞에 사진과는 뭔가 약간 다르죠.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귀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귀가 옆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죠. 옆쪽을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윗입술의 모양도 여기가 삼각형을 이루고 이쁘게 우리가 그림에서 나오는 고양이의 윗입술이 아니고 뭔가 옆으로 좀 옆으로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밑에가 이렇게 앞에 사진 같이 삼각형이 아니고 일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점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2점의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수염도 밑으로 이렇게 완전히 처져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긴장에 대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도 어깨 라인에 조금 정상보다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총 점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어서 꽤 심한 통증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가 통증의 원인이 있는지를 동물병원 데려가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 사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자,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귀가 앞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옆으로 약간 누워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약간 개슴츠레하게 동그랗게 이쁘게 뜨지 않고 개슴츠레하게 뜬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염도 옆으로 밑으로 릴렉스하지 않고 옆으로 약간 뻗쳐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윗입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크게 부어 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는 거의 어깨라인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점, 2점, 3점, 4점 해서 그 앞에보다는 덜하지만은 얘도 어느 정도 통증을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한번 이제는 조금씩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옆을 향하고 있죠.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점을 줘야 됩니다. 2점 주고 그다음에 눈은 뭐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눈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윗입술이 약간 부어서 옆으로 플랫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져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염도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의 위치 같은 경우는 어깨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계산을 하면은 2점, 3점, 4점, 5점, 6점, 6점 정도. 6점 정도 같으면은 통증 지수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 통증의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봐도 조금 아프고 불쌍해 보이죠. 자,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완전히 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귀에서 어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거의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입술 모양도 거의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모양이고 수염도 옆으로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도 어깨 밑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턱이 가슴 쪽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통증이 아주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상으로 2, 4, 6, 8, 10, 10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증을 계산하는 카운트의 최고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같은 고양이입니다. 같은 고양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하기 전이고 이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입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만성 구내염이 있던 애였는데 구내염 치료를 하기 전 모습이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치료가 끝나고 이빨을 빼고 아주 통증이 심한 상태, 그다음에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수염의 모양도 이쪽에서 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만은 완전히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는 밑으로 완전히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수염들이 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입의 모양도 약간 더 이뻐졌죠. 이뻐졌고 이쪽 같은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할 때 같은 경우는 귀도 훨씬 더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고 그다음 눈도 거의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같은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은 금세 이렇게 우리가 아프네, 아주 많이 아프네, 조금 아프네, 전혀 안 아프네가 이렇게 눈에 확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단위로 두세 번 정도 찍어서 판단을 해보시면은 거의 틀림없이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애들이 아프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평소보다 잘안 논다든지 아니면은 구석으로 숨어 있고 계속 어디를 파고들려고 한다든지 뭐 불러도 반응이 없고 반응의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식욕이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먹는 걸 힘들어한다든지 특히 이제 입안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입으로 계속 이렇게 아래 턱을 이렇게 긁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이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 그 부분을 만지면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제 얘기들은 뭐 이런 논문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통증이라는 이런 걸 본능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서 통증을 줄여주고 빨리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